회사 이름은 애니와 인터랙티브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애니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디바이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저희는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회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직원들과 함께 보시는 사진처럼 회의를 하는데요.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하고 그 판서한 데이터를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공유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토치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많이 있는데요. 가서 터치하라는 의미의 고토치라는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동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Position the GoTouch camera sensor to face the TV screen. The GoTouch sensor scans the area it is facing and communicates with the GoTouch pen. Now the ordinary TV is a touchscreen TV. With an ordinary projector in GoTouch, you can write on any type of surface, like a wall. Using the GoTouch app on a mobile device, you can share your notes with people in real time. In the app, you can write notes on a wide range of file formats, such as PDFs, images, and even videos. Turn any surface into a touchscreen with GoTouch from AnyRactive.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러한 제품들은 교육이나 또 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비주얼, 즉 시각 기반의 커뮤니케이션하는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의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까지 그 고객의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품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 유저를 가지고 저희가 관련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 제품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화면과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전 세계에는 6,700만 개 이상의 회의실, 미팅룸이 있는데요. 이 전 세계 6,700만 개의 미팅룸에서 약 23% 연평균 도입률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2018년까지 추산해 본 결과 약 18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또 공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디스플레이를 터치스크린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 판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앱 서비스들이 다른 제품하고 연동될 수 있는 기술 라이센스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과 센터, 또 원격제에 있는 친구들과 또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원격 서비스 지원 사업을 서비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이 모바일에 가장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제품은 IR 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디바이스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사람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K, UHD급에 해상되는 고해상도의 고속 처리를 통해서 이 가깝게 디스플레이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가지고도 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OS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뿐만 아니라 iOS까지도 지원하는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두 가지 파트너 이자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TV 시장 제일 1위인 삼성전자와 함께 번들 제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번들은 끼어팔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마트 빔, 특히 레이저 빔으로 많이 알려진 SK텔레콤과 번들 패키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영상 처리 분석 전문가와 그리고 모바일 원격을 서비스하기 위한 모바일 정보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전문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Chip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초기 프로토타입이 오른쪽에 같이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실제 해외 판로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발판을 기반으로 유명 엑셀러로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를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 이 제품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 그리고 초기 양산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애니랙티브는 여러분들의 혁신적이고 보다 더 앞선 디지털 라이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미래의 기술의 인터랙티브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런 아이템이 제가 한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보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펜 있잖아요. 펜하고 우리 디바이스하고 첫 번째 우리 펜만 써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의 그냥 일반 펜을 쓸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펜이 쓰는 게 실제로 펜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펜은 IR 펜은 전혀 그냥 일반에 쓸 수 없는 펜이네요, 그렇죠? 아 일반에 쓰고 있는 내추럴 펜은 아니고요. 예. 적외선을 방출하는 IR 상용 펜도 호환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뭐예요? 저희의 기술력은 지금 이 센서가 4K 즉 UHD급에 해상되는 그 영상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UHD급에 해상된 이 영상이 특히 아까 보셨듯이 이 디스플레이에 근접하게 되면 왜곡이 심해집니다. 굉장히 협각에 굉장히 큰 영역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디어핑 영상, 즉 화면 영상을 실제 이 카메라에 들어온 영상, 이 영상을 실제 이 화면에 맞게 다시 계산해주는 그 보정 작업을 하는데요. 그것을 고속으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그 MOT, Motion Object Tracking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순히 디어핑에서 끝나는 것이라 이것이 향후에는 펜이 아닌 손가락으로 될 수 있게끔 변형시킬 수 있는 그 기존에는 스타일러스 전용 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손가락을 쓸 수 있는 손가락 펜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 분야와 그리고 이 플랫폼 이 영상 처리로 이루어진 그 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공간의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서버 기술이 저희가 주로 핵심으로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그 일단 이 펜은 빼고 이 프로젝터만 보면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피코 프로젝터에 가까운 제품 아닌가요? 아 지금 그 아까 보신 부분 저희가 이제 상품 설명에 이제 고투마켓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스마트 빔 레이저 프로젝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제품은 출력 도구가 아닌 입력 도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즉 어떤 데이터 영상을 화면으로 투사 장비는 아니고요. 그 투사하는 화면에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제공하는 입력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프로젝터는 따로 있어야 되고 요거는 그 펜하고 연동하고 예, 주변에 따로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그러면은 그 있습니다. 프로젝터하고 이거를 그 같이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맞춰서. 예. 아 그러면 그 셋업하는 뭐 그런 게 좀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4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개의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네 개 포인트 찍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스마트 빔 레이저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포컬 포인트가 저희하고 처음에 양산할 때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서 놓자마자 바로 그 화면을 드로잉할 수 있는 화면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다양한 고객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고객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런 비슷한 것들을 사실 많이 봐서 네네. 좀 IP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앞서서 말씀했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면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비슷한 제품 나오는 이유가요. 그만큼 소비자의 니즈가 평균적으로 있다는 그런 얘기를 반증하고 있고요. 저희도 먼저 이 제품을 시작할 때는 교육산업, 특히 에듀케이터인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지만 이 부분이 모바일, 디지털 노매드, 협업 이런 것들을 발달되면서 비주얼 인터랙션이란 어떤 백그라운드에 시각적인 컨텐츠를 놓고 협업할 수 있는 웹 디자이너 그리고 실제 그 패션 디자인 그리고 광고, 인쇄 쪽에도 모두 커뮤니케이션한 데 쓸 수 있는 툴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브로드하게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특허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이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이 인식하는 엔진을 기존에는 정해진
고발 협정에